우리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게 대부분이죠. 하지만 여기 이 카페를 운영하는 곳이 동물들의 습격으로 인하여 모두 징징이들은 저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가장 궁금하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주민에 관해 얘기하자면, 일단 초록색 로브를 입은 여기 일명 멍청이 이름이 백수입니다. 물론 정식 이름은 멍청이지만 일단 백수인 건 맞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아침, 저녁에도 계속 취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셔야 겨우 눈을 비비며 기상을 하죠. 그러면 여기 잠시만. 여기 봅시다. 여기 아기 주민이 있습니다. 아기 주민은 성인 주민보다 2미터가 더 작습니다. 그러나 가끔 성장하면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그들은 왜 대체 이렇게 징징이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일단 학자 중에서는 스폰지밥의 징징이가 오징어니까 우리 조상이 오징어라는 설과, 어떤 학자는 우리 코가 커다란 이유로 코코아콩이 조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마인크래프트의 괴담에서 블루이키는 뭐 심지어 주민이랑 인터뷰를 했을 때 코코아콩이 조상이라는 농부 주민의 말도 있었죠. 아무튼 이 멍청이들은 심지어 직업도 갖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이렇게 다른 애들이 노동을 할때 그는 노동을 하지 않고 맨날 자는 무슨 게으른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점심이 되면 눈을 비비며 기상을 하거나 정오가 되면 농부주민과 거래하기도 하며, 심지어 그는 거래 능력이 없어 주민들과 거래하는 걸로만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왜 도대체 징징이들은 이곳에서 태어나서 우리들을 왜 자꾸 괴롭히는 것일까요?